내가 저 자동차를 움직였다. 안녕하세요, 시나몬 여러분. 시몬입니다. 21살인 지금 드디어 운전면허를 따보려고 하는데요. 운전면허 학원을 등록하러 가는 날이에요. 너무 떨려요. 아무래도 혼자 하면 끈기도 부족하고 자꾸만 이렇게 이를 갈고 노력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학원 등록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싱! 일단은 학원 등록을 마쳤고 일시불로 결제까지 하고 왔고요.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에 장례를 하기로 해서 못해도 목요일까지는 필기시험을 따고 와야 된대요. 합격하고 와야 된다. 떨리네. 오늘은 운전면허증을 찍으러 갈 건데 내일이면 이제 연휴가 시작돼요. 토일 뭐 이렇게 다 빨간 날이기 때문에 사진관이 여는 데가 없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금요일 짬 내서 운전면허증 사진을 찍으러 갑니다. 사진이 잘 나오기를 바라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것 같은데 응시표를 들고 가는 중. 만약에 제가 스마일 라식을 안 했었더라면 시력 검사에서 위험했겠어요. 1.0으로 완벽하게 합격. 몇 번 어플로 풀어보고 갔는데 처음 보는 문제가 10개 이상이 나와가지고 간당간당하게 합격했어요. 67점으로. 그래도 합격했으니까 이제 내일 장례 교육 첫 스타트입니다. 화이팅! 내가 저 자동차를 움직였다. 지금은 10분 쉬는 시간이고요. 여러분, 저 운전 잘한다고 칭찬받았어요. 장례 기념 시험 지도를 다 외우고 한 5-6바퀴 정도 연습 주행을 했고 내일 2시간 교육까지 다 마쳐서 교육 이수를 하면 바로 그냥 그 다음날 장례 교육 시험을 치러보려고 해요. 오늘도 감점 없이 계속 잘했기 때문에 열심히 자신감을 얻어서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어제는 다 100점이었는데 오늘 뭔가 버릇이 들었는지 자꾸 90점, 주차에서 자꾸 감점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합격 커트라인이긴 한데 파이팅! 오늘이 바로 장례 기능 시험 D-Day예요. 어제랑 엊그제 진짜 달달달달 4시간 동안 연습했단 말이죠. 오늘 화이팅! 야! 최대한 높게 올리고 잠시 후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시험은 지시에 따라 진행하며 지시와 다른 장치를 조작할 경우 감점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지금부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5초 내에 엔진 시동을 거세요. 운전장치 조작 능력은 주차 브레이크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4개 항목 중 2개 항목을 평가합니다. 와이퍼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5초 내에 와이퍼를 작동하세요. 5초 내에 와이퍼를 끄세요.
점검합니다. 5초 내에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켜세요. 5초 내에 방향 지시 등을 끄세요. 지금부터 기본 주행 능력을 점검합니다. 주행 속도는 시속 20km 미만을 유지하십시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드라이브 좌회전 출발. 갑니다. 직진 직진 계속 갑니다. 끌고 직진. 언덕길에서 정지. 3초. 1, 2, 3. 갑니다. 다시 밟고 천천히 넘어가요. 좋아, 좋아, 좋아. 주차 탈승을 하진 않았거든요. 당연히 80점 이상 90점으로 합격할 줄 알았는데 이런 너무 긴장이 풀려 있었던 건지 너무 자만했던 건지 너무 당황한 나머지 주차 브레이크도 제대로 신경을 못 쓰고 기어도 신경을 제대로 못 쓰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탈선을 해버리니까 아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말도 안 돼. 또 이게 3.15의 재시험을 볼 수가 있는데 3.15가 현충일이에요. 그 다음 날인 수요일 11시 50분에 재시험을 볼 거고 그 전까지 좀 많이 감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아 일단 다음엔 무조건 합격할 수 있도록 해보자고요. 아 나 돌아버려. 화이팅이야 주현아.